웰컴쌤의 팝송 영어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쌤과 함께하는 I love Pops English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I love Pops English 팝송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옆에 놓고 함께 배우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교재 8과의 I have a dream, 아바의 I have a dream이라는 곡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난 꿈이 있어요. 아바의 노래인데요. 많이들 아는 곡이지만 가사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노래는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힘이 나고 기운이 나는 그런 노래죠. 원래 아바는 스웨덴 출신의 그룹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불렀다고 해요. 1973년에 데뷔했는데 이 아바 노래는 1975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은 이 뮤지컬 맘마미아에서 나오기도 하고 영화에도 나오기도 했어요. 자,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난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게 좋은 게 있다고 믿어요. 때가 되면 내가 도전할 거예요. 난 꿈이 있어요. 자, 꿈이 있어요. 꿈 있는 사람은 정말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이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Do you have a dream? Yes. 당신의 꿈 뭡니까? What's your dream? 이라고 물으면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꿈, 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I have a dream. 어떤 내용인지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펴보세요. 자, 가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음 따라해볼게요. I have a dream. I have. 자, 녹색으로 밑줄 거는 거는요. 한국말이 없는 발음 주의하라고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따라해볼게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With, TH 발음. Anything, TH 발음 주의하세요. Welcome, Brian. 반갑습니다. If, F 발음. If you, 연결.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자, 모른다는 밑줄 가볼게요. Fairy tale은 동화 속 이야기, 동화 이야기란 뜻이에요. Fairy tale. Tale, 우리가 story tale 이러잖아요. Tale 이야기. You can take the future. Take, 잡다, 얻다. The future, 자, F 발음, few. Future, even if you fail. 자, even if, 동그라미 쳐보세요.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you fail. Fail 모르면 밑줄, 실패하다 라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이라고 나오죠? 난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어요. 자, have하고 어하고 이렇게 발음이 붙을 때는 연음이 돼서 I have a, I have a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같이 I have a dream. 근데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는데 그 꿈이 뭐냐? 노래다. 무슨 노래? To sing. 부를 노래. 원래 문법적으로는 I have a dream 하고 to 동사를 쓰면 돼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I have a dream. To sing a song. 노래 부르는 게 꿈이야. 이런데 노래 음률에 맞추려 보니까 I have a dream. 전 꿈인데 그 꿈이 뭐냐? To sing a song. 이렇게 해도 되는 걸 a song. 노래예요. To sing. 부를 노래가 있어요. 그 어떤 노래를 부를 거냐면 To help me cope. 자, help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cope with 모르면 밑줄. 거기 책 오른쪽에 cope with 아래에 저는 써놨는데요. 극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극복하도록 무엇이 내가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래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노래를 부르면 그게 극복이 되는 그런 노래 부를 거야. 자, 1절 첫 문장 I have a dream. 자, dream 하지 마시고요. dream. TH 발음은 dream. dream. R 사운드로 발음 나요. 같이요. dream. dream. 약간 주처럼 발음 나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자, 발음 따라 해볼까요? 가사 보면서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전 꿈이 있어요.
a song. 자, 이 시간에 직접 외워서 부르면 좋아요. A song to sing. 노래, 부를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to help me, to help me. 날 도와주는 그런 노래. Cope with, cope with, cope with. 극복해주는 anything, anything. 자, 노래는 이렇게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여러분이 어떤 노래 들으면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힘들 때 막 나에게 그걸 극복해 줄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가 어떤 것입니까? 자, 그동안 여러분 I Love Pops English에서 배운 노래 중에 힐링되는 노래 좀 꽤 있었죠. 저는 그 3번 배운 거 You Raise Me Up 팝송 중에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그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저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어요.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그대가 나를 일으켜 주시니 저 폭풍 치는 무서운 바다도 걸을 수 있어요. 그 노래 부르면요, 전 굉장히 힘이 되고 기운이 나요. 여러분이 노래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했으면 좋겠어요. 배웠고요. 두 번째 문장, if you 하면요, f 발음과 u를 붙여서 연음이 돼요. 자, 만약에 if you 붙여서 if you. If you see the wonder, 놀라움, 경이로움. 그리고 여기서 wonder는 놀라움, 경이로움, 교훈이라는 뜻도 있어요. If, 만약에, if you see, 당신이 볼 수 있다면, see the wonder, 놀라운 교훈을 이해할 수 있다면, of a fairy tale. 자, fairy 할 때 F 발음. 동화 속 이야기, fairy tale, fairy tale.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페어리 동화 속 이야기의 그 놀라운 것들을 믿고 이해한다면 You can take the future. Take the future 밑줄 그어보세요. 미래를 얻는다. 미래를 잡는다. 당신에겐 미래가 있어요. Even if. Even if. 자, 요거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You fail. 당신이 fail. Fail. 실패할지라도. 자, 다시 따라할게요. If you see the wonder. Wonder. 놀라움, 경이로움. Of a fairy tale.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자꾸 가로치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동화 속 이야기의 놀라움은 교훈을 믿는다면 볼 수 있다면 you can 자빗줄 take the future. 당신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Even if 이게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you fail 당신이 실패할지라도 여러분의 꿈을 제가 묻는다면 what's your dream? What's your dream? 같이 what's your dream? What's your dream? 전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To 동사를 쓰시면 돼요. 뭐뭐 하는 꿈이 있다. 자, 회화로 응용한다면 I have a dream to sing a song. 노래 부르는 꿈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발음 따라 해볼게요. I have a dream to change. 바꾸는 꿈이 있어요. The world better. The world, 세상을 better. 더 낫게 바꾸는 꿈이 있어요. 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같이요. I have a dream to be a good teacher 라고 하면 되죠. 네. 여러분의 꿈을 메시지 한 가지씩 올려보세요. 한국말로 올려도 좋아요. 여러분의 꿈은 오늘 올린 메시지에 올린 꿈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말해드릴게요. Your dreams will come true 라고요. 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I have a dream too. 자, 여러분의 꿈을 한번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보는가? 이 중에 고르셔도 돼요. 나는 팝송을 잘 부르고 싶은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to sing pop songs. What's your dream? 따라하세요. What's your dream? What's your dream?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 Your dreams will come true. Your dreams will come true. 자, what's your dream? 여러분의 꿈을 말해보세요. What's your dream? I have a dream. 지금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꿈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꿈이 이루어진다. 따라하세요. Your dreams will come true. Your dreams will come true. 실현된다라는 네.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요.
후렴구로 계속 반복되는 정말 멋진 내용이에요. 발음 따라 할게요. I believe in angels. Believe, V 발음 주의하시고요.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TH 발음,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Every, V,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Right, R 발음, for me, right for me. I will cross, cross가 아니라 R 발음, cross the stream. Stream으로 밑줄, 개울물, 강. I have a dream. 자, 첫 문장, I believe in, 자, believe, V, F는 아랫입술, 우이니. 미소를 지면서 발음하면 훨씬 잘 돼요. Believe, 난 믿어요. 자, believe라는 단어. 난 널 믿어. I believe you. 누군가 여러분에게 난 당신을 믿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죠. 같이 I believe you. 그런데 이 문장은 I believe in. 자, 연결돼요. 연음돼서 believe in angels. Angels, 천사.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밑줄 걷기에 believe in. 존재한다고 믿는다. I believe in. I believe in angels.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믿나요? Do you believe in angels? 자, 여기다 angel 대신에 God, God,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자, 여러분은 하나님 있다고 믿어요? Do you believe in God? Believe in은 존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I believe in angels. I believe in angels. Believe. 자, 발음이 여 believe 여기 액센트 있어요. I believe in 연결되고 angels. Something good in. Good in. Good in. 연결되세요. 자, 발음이 good in이 아니라 good in. Good in. Something good. Something good. Something good. Everything I see. Thank you. I see 가르쳐보세요. I see. Okay, great. 내가 보는 모든 것에는 good한 게 있어요. 선한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난 천사가 있다고 믿거든요. I believe in angels. I believe in. 이 문장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거. 가짜 something, anything 이런 거는요. 형용사 후치예요. goo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거. 좋은 게 존재한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사람 있는가 하면 그곳에도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잘 돼야지. 선한 게 있어. 같이 something good. 연결된 거예요. 이 말은 앞에 I believe in. 나는 존재한다고 믿는다. something good. 좋은 것, 선한 게 있다고 믿어요. In everything, 모든 것에는. I see, 내가 보는 모든 것에 장점이, 좋은 점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자, 따라해볼게요. I believe in angels. I believe in angels. 그런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더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Right. Time is right for me, 밑줄. 때가 되면 I will cross. Cross가 건너다. Cross the stream. Stream, 개울물 혹은 강을 건널 거야. 자, 가사 보세요. When I know, 내가 알 때면. 주어, 동사. 자, 맨 앞에 when은 뭐뭐일 때. 내가 알게 될 때면. 뭘 하냐면 The time is right for me. 이 문장 밑줄 걷을게요. 자,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건 다 외우셔야 될 좋은 문장이에요. 시간이 나에게 딱 맞을 때. Right 할 때 트 발음 약하게 The time is right for me. 딱 좋은 때가 되면 I will cross. 나는 강을 건널 거야. 개울물을 건널 거야. 즉 이 말은 나는 도전할 거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역경에 도전할 거야. I have a dream. 왜?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도전을 하죠. 앞에 stream은 여기서 원래는 시냇물,
개울물 이런 뜻인데 개울물을 건널 거야. 뭐 강, 안하다오니까 강을 건널 거야. 이렇게 강은 river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다라는 이 느낌은 뭐죠? 난 도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린 시절 어디서 자랐어요? 5살, 6살? A child. When you're a child. Where did you grow up? 어디서 자랐어요? 여러분 혹시 5, 6, 7,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시골엔 개울이 있잖아요. 그 개울물을 이렇게 보면 아, 어떤 형아, 언니들은 놀다가 개울물도 펄쩍 뛰기도 하죠. 이렇게 돌로 디딤돌 있어도 어린아이는 무서워서 못 건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조금 잘한 것 같고 되게 용기가 나서 다른 언니 오빠들이 건널 때 못하다가 딱 나도 해봐야지. The time is right for me. 때가 딱 된 거야. 이제는 시간이 나에게 딱 오라 된 거야. 그럼 나도 뛰어봐야지 하면서 멀리서 막 뛰어갖고 점프해서 건널 때 그걸 바로 I will cross the stream. 난 건널 거야. 난 해낼 거야. 내 앞에 이거 두려운 어떤 것, 내가 못할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해내야지 하면서 점프해서 그 개울물을 건너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I will cross the stream. 난 도전해야지. 내가 한 꿈이 있거든. 저 개울물 넘어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세상이 있는지, 거기에서 개구리를 잡으러 갈까? 뭔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은 I will cross the stream. 자신 있게 말하시면 돼요. 자, 이 후렴구는 반복되거든요. 같이 보면서 노래 따라해볼게요.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something good in,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 will cross the stream. 난 강을 건널 거야. 도전할 거야. I have a dream. 자, 2절 같이.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 역시 동격으로 a fantasy. 발음 같죠? Fantasy. Fantasy. 환상. 환상 같은 꿈이 있어요. 꿈이고 환상이다. 동격으로 처리한 거예요. To help. 아까도 to help me cope 그랬죠?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꿈이 있는데 자, 밑줄 볼게요. Help through reality. 자, 아래에도 설명해놨어요. Help through reality. Reality라는 발음. Reality, 현실. 현실을 극복해 나가도록. 내가 현실에 엄청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꿈, 환상이 있어요. 우리 자, 첫 문장. I have a dream, a fantasy,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reality.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어요. A fantasy, 환상 같은 그런 꿈이죠. 여러분 혹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가혹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리고 우린 이게 잘 극복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꿈이 있는 사람은 환상적인, 가끔 이렇게 눈을 감고 어디 멋진 환상을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reality, reality가 현실이에요. real, 실제의 reality. 이 현실을 이렇게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것.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더 극복한 데 좋다는 얘기예요. 발음 다시. I have a dream, a fantasy, fantasy, 환상. 이거의 형용사가 fantastic, 환상적인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through, 거쳐서 통하여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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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여러분도 현실이 어렵다면 꿈이 있어서 어디 해외여행하는 꿈, 크루즈 여행, 그때의 장면들 떠오르고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런 판타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묶어서 별표 해놔보세요. 이건요, 영어의 명언으로도 많이 써요. 얼마나 멋진 말이면 명언일까? 발음 따라볼까? And my destination. Destination, 목적지. 자, 밑에 단어에
destination, 목적지, 내가 가야 할 길이란 뜻이고요. makes가 동사예요. 만든다, makes it, 그것을, 그 현실을, 꿈을, makes it worth the while. 자, worth the, 연결, worth the while, ing, 수거로 무슨 뜻이냐면, 뭐뭐한 가치가 있다. 자,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라고요? worth the while,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내가 목적지가 있기에, 내 삶의 목적지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가치가 있어집니다. 뭐 하는 가치가 있냐? pushing through. push가 밀어. 밀어 붙여서 통과하다. 헤쳐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밑줄 걷게. push through. 헤쳐나가다. 무엇을 헤쳐나가냐면 push through. 여러분 살다 보면 헤쳐나가야 할 일들 있죠. 자, push through가 뭐라고요? 헤쳐나가다. darkness. 어두움. 어두움은 고난, 힘든 일을 말하는 거죠.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 가치를 있게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꿈이다. 그런데 헤쳐나갔는데 still another mile. 아직도 1마일이 남았네? 아직도 갈 길이 더 남았네? 이런 말이에요. still another mile.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힘들어도 그거를 헤쳐나가는데 가치가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발음 같이요. And my destination. And my destination.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Makes it. Make it. Makes it. Makes it. Worth the while. 자, 여기가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Makes it worth the while.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어둠을 밀어붙이고 헤쳐나가는데. 그런데 나갔더니 또 still, 아직도 another mile. 아직도 1마일이 남았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네 라는 뜻이에요. 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딜 가지? 목적지가 없어. Destination. 여러분 여행을 가면서도 너의 목적지가 뭐야? What's your destination? 목적지가 뭐야? 목적지가 딱 부산 이렇게 정해놓으면 쭉 가잖아요. My destination. 나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딱 문을 열고 앞으로 전진, 가야 할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척척척 가는데 집에서 문 열고 나갔는데 어디 가지? 가야 할 길이 없어. I have no destination. 나의 목적지가 없어. 이럴 때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what's your destination?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둠도 헤쳐나간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어둠을 헤쳐나가는데 나는 가치가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게. Still another mile. Still another mile. 자, 가사 보면서 자, 이 부분 발음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자, 노래 따라 볼게요. I have a dream, a fantasy. 시작!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reality, and my destination. 시작.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darkness.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아직 가야 할 길 남았네. 그리고는요, 여러분 후렴구를 반복해요. I believe in angels. 이거 후렴구 앞부분에 something repeat. 이거 후렴구예요. 후렴구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I will cross the stream. 나는 개울 강을 건널 거야. I have a dream. 꿈이 있거든. 난 도전할 거야. 꿈이 있어요. 자, 불러보세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어요. A song. 노래를 부를 거예요. To help me. 그럼 다 함께 불러보겠어요. Anything. 꿈이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그대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Even if you fail. 부르고 있죠, 제인도 일어나서.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난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다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노래로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꼭 와주시고요. 오늘의 숙제 노래 외운다. I have a dream 가사 외워서 부르기 함께.